안녕하세요. 송정천의 한경감시원 전영민입니다. 기장군층의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. 2일, 6월 2일 오늘 한경을 감시를 하면서 내동 연못의 작업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준수를 하는 건참 좋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진흙을 갖다가 파내가지고 새까만 거를 그거를 파내서 왜 다른 산에 속고 있습니까? 묻고 싶습니다. 왜 다른 산에 묻고 있습니까? 묻고 싶습니다. 기장군청, 요번에 그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과 회의를 했다는데 그 땅속에다가 문 든다고 한 사람 누굽니까? 묻고 싶네요. 그거는 산업 폐기물이고 법 쪽에 가게 되면 기장군청 잡히 들어갑니다. 행정머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? 기장군청 돈이 많잖아요. 법적으로 하세요. 법적으로. 왜 돈을 안 쓰고 왜 땅속에다가 묻으려고 합니까? 묻고 싶대요. 기장군청은 아니나 다를까 행정대에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. 아무리 모른다 한들 저는 기장군청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.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. 왜 자연을 왜 죽이는 겁니까? 묻고 싶네요. 주민들도 묻고 싶습니다. 그 땅속에다가 묻잡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? 앞으로 자연을 바로 좀 비우세요. 기장군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자연은 똑바로 알고 똑바로 똑바로 행동을 하세요. 제가 얼마나 신경질 나서면 환경감시원으로서 얼마나 신경질 나서면 오늘 토요일이 아닌 것 같으면 만약에 금요일이고 다른데 평일날 같으면 기장군청 내 성질에 대번 찾아 올라갔습니다. 한바탕 TV 있습니다. 알겠습니까? 오늘 토요일에 돼서 내가 집으로 바로 와서 이 영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기장군청 아내나 다를까 행정도 너무 모르는 하층계들, 기장군청 군수들, 행정머리도 모르는 사람들, 참 잘하십니다. 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신경질 나서면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까? 알겠습니까? 똑바로 좀 하세요, 기장군청.